호살님은 어느 부처님을 모시겠소? 큰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보살님은 큰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도록 하시오. 마을을 휩쓰는 괴질로 아버지를 잃었는데 어머니마저 우리 곁을 떠나셨다. 이 세상 천지간에 버려지듯 남은 우리 오남매. 오빠 나 좀 숨겨. 풍년이 들어도 우리 오남매는 늘 배가 고팠다. 당장 허기를 면하기도 힘든 생활. 양식을 구걸하기보다는 식구를 줄이는 게 급선무였지만. 아이고, 이게 누군가. 극락에 계신 어머님께 정연일 나한테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일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입이라도 덜게 정연일 나한테 주지. 그럼 우리 정연이도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아, 그럼 가르치지 않는 것도 배울 수가 있지. 정말요? 뭐해 정연아, 얼른 스님께 인사드려. 학교는 못 가도 나 절로는 안 가. 현아! 현아! 정연아! 정연아! 근데 저 절로 보기 싫어요. 수가, 사면아,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원어매 배부르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때 뭐 시골 아이가 상경해가지고요, 수은등과 백혈등이 아주 현혹하는데요, 뭐 아주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이제 어색한 곳을 찾아가지고요, 그 가마니 하고 마다리 하고 예, 듣고 자는데 막 누가 소란하게 떠들고 충격이 와요. 발로 이렇게 차고 소리 질르는. 그래서 해놈아, 해놈아, 해놈 자식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이놈아. 너 시골에서 도망 나왔지? 아, 아니에요. 누나네 집을 찾아왔다가 잘못 찾아서. 그래. 아무튼 통금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나를 좀 따라가자. 따라와라. 어서 따라와 이놈아.
이놈아! 옷감 상하자게 살살하라고 그래도 너들 아끌 못 알아라 이놈아! 왜 이놈아! 이거 다 사고 더 했던 거야! 다시 안 그렇게 하시! 아주 전한 고약한 놈 같으니 해가 중천을 떠나 이놈아 무랑 힘을 처참함을 쳐다 이놈아! 빨리 물러가 이놈아! 빨리 물러가 쳐다! 이놈아! 저런 게을러 터진 놈 같으니 형, 누나, 수가, 삼연아, 새벽 4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일을 했지만 학교는커녕 월급도 없고 끼니마저 건너뛰기 일쑤였다. 그렇게 2년을 기다려도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고 내가 혹여 도망이라도 갈까봐 눈에 불을 켜고 지켰다. 그런데 형이나 쉬어가면서 일해라. 예, 사장님. 종현아! 학교 갔다 오는 거야? 응. 부럽다. 학교는 너처럼 똑똑한 놈이 다녀야 되는 건데. 참, 정현아, 전에 말했던 거 생각해봤어? 정말로 밤에 지켜만 주면 학기도를 공짜로 배울 수 있어? 그래, 청소도 하고 가끔 스파링 파트너도 해주면 돼. 자식, 아프냐? 처음엔 다 그렇게 배우는 거니까 아파도 좀 참아라. 아, 영현아, 어, 수고해라. 그래. 하사로 들어가서 장교로 임관한다? 그렇게 되면 장군까지도. 그래, 바로 이게 내 길이야. 그래, 장군이 되는 거야. 폐결핵 말기. 정말이지 믿고 싶지 않았다. 의병제대라는 청천벽력이 떨어지며 사관학교로 진학, 장군을 꿈꾸었던 열정까지 물거품이 되었다. 밥 먹어라.
어디에도 쓸모없는 이모, 나의 존재가 마치 쓰레기처럼 느껴졌지만 당장 허기는 면하려고 개밥까지 먹었다. 정연아! 아이노 하사관 가서 장군 된다며. 뭐? 의병 제대? 한 2년 됐다. 폐결핵이라는 거 속이고 취직도 했었는데 그만 탈로가 나갔고 이러고 산다. 창, 너 학교도 단증 있지? 그거야 내 보물 1호지. 됐어. 그럼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야. 거긴 좋은 약도 많고 그럼 병도 금방 고칠 수 있을 테니까. 자식. 됐어.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야? 웰컴! 웰컴! 디스웨이 클럽! 웰컴! 아, how are you, 마이클? How did you? Hi, fine. Oh, hello. 그러니까 형 이 집 분위기가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내국인 출입 금지입니다. 뭐야 이거? 내국인 출입 금지고요? 아무튼 내국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여기서 장사 다 하고 싶어? 어? 아유 이걸 그냥. 아무튼 내국인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건방진 새끼가. 아유 예. 너 이 자식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넘치고 겁쟁이 아닌 놈 없더라. 자 웰컴. 생각보다 쉽네. 응? 아, 나 할만한데? 자, 돌리고. 오, 미스터 리, 댄스 굿. 오, 예.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한 춤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춤으로 발전시켰다. 그러자 아가씨들이 있는 클럽에서 다투어 나를 초빙했다. 난생 처음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혹시 이정현 씨? 예. 어떻게 저를 아시죠? 춤 잘 춘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아닙니다. 우리 업소에서 춤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누굴 가르칠 정도의 실력은 못 됩니다. 섭섭치 않게 해줄 테니 내일부터라도 와요. 걔는 어디든지 있는 거야.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은 끝은 보인다. 이정현, 알았지? 나에게도 봄이 오는가?
미용사인 하늘나라 선녀 같은 우분이를 처음 만났다. 쿵쾅쿵쾅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저기요. 아, 이발관은 옆에 있는데요. 저 파마하려면 얼마예요? 아, 사모님요? 누구 혼사키 망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 저기 파마 안 하세요? 파마는 내일 할게요. 아니 그 애 예쁘장한데 나 마음씨까지 착해서 눈독 들인 사람 많다는데 얼른 잡도록 해. 알았어요. 됐어. 약속 있으면 얼른 가봐. 응? 예, 들어갈게요. 샤인 on tonight Allegheny moon Your silver beams Can lead the way To golden dreams So shine 황우분? 우분씨? 우분아 우분아? So bright above The magic of your lamp of... 근데 정현 씨, 그 클럽 일 그만두시면 안 돼요? 왜요? 어머니께서 클럽에서 일한다고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또 위험할까 봐 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난 걱정돼서 잠도 안 오는데. 고마워요. 하지만요, 제가 합기도 4단, 태권도 권투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아이고! 내가 두고 보자 그랬지. 얘들아, 뭐해? 지역 깡패들의 텃세에 정말이지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아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몸이 망가졌다. 사람 어떤가요? 이 환자는 갈비뼈와 골반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뭐 수술은 했지만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간호 잘하십시오. 예.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째서 자네 어머니인가? 이제 제발 그 똑같은 말 좀 착각하게 만들지 말게. 제가 몸뚱이가 이래서 이러시는 겁니까? 알아들었걸랑 이제부터 얼씬거리지 말게. 어머니, 분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분이 혼이 날 사람이 있어. 뭐라고요? 혼인이요? 누가? 누가 누구랑 혼인을 한다는 겁니까? 예? 아이고, 그럼
우리 우분이가 몸뚱이도 성치 못한 자네를 혼인할 줄 알았는가? 그렇다면 정말 네가 입원한 지 6개월 간신히 일어서긴 했지만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클럽을 찾아갔지만 내 자리는 없었고 나를 사랑하는 우분마저 등을 돌렸다. 과연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 삶의 의미를 잃었다. 양친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사랑하는 애인한테마저 배척을 당하니 세상에 의욕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것을 보면 죽을 수가 없는 것을 보면 인명이 제천이란 말이 맞는 것 같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항차 미물까지도 그 소용가치에 의해서 인연을 맺고 태어난 것이지요. 처사님은 부처님의 은공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오이다. 그러니 우선 건강을 추스리시고 큰 뜻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시오. 예. 우분 씨. 정현 씨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어요? 옷깃만 스쳐도 삼생의 인연이라는데 처사님과 보살님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이는 수백 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옳시다. 또한 부부의 연이란 천년에 한 번 바다 위에 떠오르는 거북이가 망망대해를 떠드는 판자에 뚫린 구멍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인연이 닿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옳시다. 그러니 이 소중한 인연의 의미를 잊지 말고 부디 행복한 가정과 큰 꿈을 향해 정진을 하시오. 그것이 곧 성불하는 길이 옳시다. 예, 스님. 예,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를 품에 안으니 고향 선산에 묻힌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그래.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그러나 나는 총각 신세만 간신히 면했을 뿐이었다.
이 선생 요즘 기념사항만 치더라. 아니에요. 이 선생 이거 내가 쓴 건 한번 봐줄래? 이게 뭔데요? 아니 이걸 이 여사님께서 쓰셨단 말씀이에요? 이 선생도 내가 춤만 추는 줄 알았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야폐 중천이라고 바다 고기가 한번 뛰어오르더니 하늘 가운데에 있더라는 아주 좋은 글이지. 아, 예. 그동안 몇 년 동안 배우셨어요? 한 3년 했나? 3년이요? 그 거친 건축 일을 여자가 하다 보니까 사람까지 거칠어지는 것 같아서 서예 좀 배워봤어. 예. 저는 지금껏 뭘 하면서 살았는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 써본 솜씨인데 선생님 계신가? 아, 아닙니다. 어릴 때 써보고는 처음으로 잡으면 붙답니다. 아, 아닐세. 그 어릴 적에 쓴 솜씨치고는 참으로 대단하이. 아니 선생님, 어디서 배웠어? 내일부터 당장 이리로 나오게. 그리고 한번 열심히 좀 해보게. 알았는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 왜 나와 있어? 당신 너무 늦으셔가지고. 들어가. 이게 다 뭐예요? 당신 이제 춤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낮에 빈둥거리느니 서예 좀 배워보려고. 서예를요? 응. 이거 내가 쓴 글씨인데 어때? 아니, 이게 정말 당신이 쓴 붓글씨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이야. 잘하셨어요. 실은 당신이 춤 가르치는 거 싫었거든요. 붓글씨 써갖고 돈 벌려면 한 10년?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당신은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돈은 제가 벌게요. 여보, 고마워. 이 여사님과 연립주택을요? 그래. 땅을 한 2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석동에 63세대를 짓는 거야. 한 채에 10만 원씩만 남겨도 630만 원이야. 630만 원이요? 그건 적게 계산한 거야. 아, 그렇게 많이 붙여도 집이 잘 팔립니까? 분양이 잘 되는 곳을 고르는 거지. 어때, 이 선생? 글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서예 공부할 시간이 없을까 봐서?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에요? 아유, 요즘은 집이 없어서 못 팔아. 돈이 그냥 훤히 보인다니까. 그래요? 이 선생 이 연립도 다 팔렸어. 벌써요? 그래. 이 선생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금? 감사합니다. 그럼 이 여사님은 저보다 배당금이 많겠죠? 그럼. 투자액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지. 그럼 이 돈도 다시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건축업을 하며 붓글씨를 공부했고 홍익대학교 교육원에서 미술의 이론과 실기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집 장사도 잘 되고 서예와 그림 그리는 것 모두 재미있었다. 결혼 10년 만에 세검정에다 아담한 2층 집도 지었고 아내에게 미장원도 차려주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요. 언니!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아니야. 여보! 여보! 야! 계획적으로 아파트를 사기 분양하고 도주해버린 이 여사. 당신이 여자 어딘지 알까? 사기 분양에서 은행 융자권까지 모두가 월급 사장인 내 책임이었다. 피해자임에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예? 여자 어딨냐고? 여자 어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세검정 집도 지키지 못했고 정신적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여보, 괜찮으세요? 당신 건강 회복될 때까지 절에서 요양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절? 네, 당신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내가 무슨 염치로. 안 돼. 이제 그만 잊어버리시고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그리고 애들하고 제 걱정 마시고 당신 하고 싶은 서예랑 그림 열심히 그리세요. 고마워 여보. 처사님, 처사님. 아, 예, 스님. 아, 제 이게 아까운 우편물인데 급한 소식 아닐까 싶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스님. 서예를 배운 지 13년, 1984년 한국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받는 영광을 나눴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군자와 문인화, 산수화, 한국화에까지 도전해보기로 했다.
10년 동안 나에게 가정, 아니 가족은 없었다. 오직 그림에만 매달렸고 또 그림만이 나의 전부였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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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엄마! 어떡해요? 순주야, 아빠한테 연락해! 빨리!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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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처사님 어디 계십니까? 처사님! 여보, 죄송해요. 당신 뒷바라지 더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는 저 용서하세요. 제가 없다고 해서 그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화가니까 꼭 좋은 그림 그릴 거예요. 아니, 꼭 좋은 그림 그리셔야 해요. 아니 왜 이리 도디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스님? 아니, 보살님이... 예? 여보, 제발.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이 못난 놈 뒷바라지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는데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지도 못했는데 당신이 떠나다니, 나만 홀로 남겨두고 당신이 갔다니, 내가 당신 앞에 어떻게 서라고. 여보. 정윤 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15년 전 정윤 씨 곁을 떠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윤 씨가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아내. 그냥 한 잔 잘 하십시오. 그런 아내와 마주앉으면 죄인이 되는 정윤 씨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아, 그 살아있을 적이 좀 내가 잘해줘야 되는데. 의심과 가진 것도 없고 힘들이 살다 보니까 서로가 하루하루 생활하기에만 그 겪음에 가지고 뒤돌아볼 사이도 없이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그 내가 그림 공부 할 적에도 그 가정을 분담해가지고 그 힘든 생활을 당신이 다 했고 그랬어. 아내는 험난한 세파를 막아주는 정윤 씨의 든든한 가림막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아내 대신 요리 만들기 15년. 이젠 정윤 씨도 요리에 이력이 붙었다. 큰아들 순재 씨를 맞이하기 위해 삼계탕을 준비했다.
내가 많이 아쉽죠. 살아있으면 이런 거 같이 먹고 좀 위해주고 하면 그 좋았을 텐데요.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면 왜 그 못 잊어 생각이 난다 그러잖아요. 항상 여운이 있어요. 아내와 사별 후 가까이서 살고 있는 큰아들 순재 씨가 종종 찾아와 아내의 빈자리를 대신해준다. 차 안 빌렸어? 네, 안 빌렸어. 이리 좀? 예. 그래. 식구들이 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정현 씨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건 아내한테만이 아니다. 그림을 그리느라 챙기지 못한 자식들. 어느새 장년이 됐지만 그 자식들에게도 미안하다. 이게 떨어지면 받으라 이거? 예, 고맙습니다. 받아서 이거하고 저러. 예. 그 마음은 있잖아. 그때 그 마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 예. 별로 변동이 없어. 그리고 로만 말이야. 로가 이제 이렇게 장성해 있고. 그런데 참 세월이 그래도 참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하니까 그냥 하소연 같은 있잖아. 지난 얘기가 나오네. 38년 동안 정현 씨가 그림에 몰두할 때 그 뒤엔 헌신적인 아내의 정성이 숨어 있었다. 아내와 사별 후 그림을 그리지 못한 정현 씨. 그러나 1986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그제야 그동안의 아내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그림에 열정을 쏟은 정현 씨. 1995년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여 각기 표정이 다른 금악 600수를 그렸다. 뭐 아주 고고하고요. 고고하고 아름답고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이 사입시켰거든요. 선비가 도포 입고 가쓰고 아주 잘생긴 혼음자가 보면 아주 뭐 신선같이 예, 학 같은 이미지를 준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학춤도 있고 각국에서 다 학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거 길조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는 뜻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천 두 마리의 학이 화포 가득 날아오르고 38년 가슴 시렸던 화가로서의 정현 씨 인생도 학처럼 날아올랐다. 16m의 닭종이 위에 날아오른 이천 두 마리의 학. 그 학을 그리며 죽고 발전의 염원을 담았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루 서너 시간만을 자며 사투로 그려낸 이천 두 마리의 학. 목숨을 걸고 그린다는 비장한 각오로 11년 6개월 동안 정현 씨의 혼을 실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요. 전 세계에 살아있는 학들이 한 1700마리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이천 두 마리를 모양을 전부 다르게 그렸다. 이제 이 월드컵 기념작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렸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공부할 적에 많이 도와준 우리 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참 새삼스럽게 딱 느끼게 되죠. 참. 정현 씨의 소망이자 아내의 소망이었던 화가로서의 꿈. 그리고 아내 없이 홀로 서기를 한 15년의 세월. 그는 이제 그 누구도 그리지 못한 아내를 닮은 학을 화폭에 담으려 한다. 그것이 아내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 수없이 많은 학을 그리다가 보니까요. 이제 학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작가의 마음들을 항상 꿈꾸는 게 명작이거든요. 명작은 그래 그 이제 우리 초와 많이 흡사한 그 위지에 환상적인 학을 하나 그리면서 학 그림을 이제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평생을
정현 씨를 내조하다 이승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한 마리 하기 돼 하늘로 날아오른 아내. 정현 씨는 오늘도 천상의 사랑을 그리며 그리움의 시를 쓴다. 하기 되어 날아간 사랑 그이 그립다. 분홍빛 정을 금마차에 듬뿍 싣고 시가지를 달려볼까. 애틋한 사연 담겨있길래 곱게 차린 꽃가마로 맞이해볼까. 꿈에도 못 잊을 고결한 당신, 다발 장미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찾아. 학보다 고결한 당신이기에 학이 되어 날아간 사랑 그이 그립다. 방송.